지난주만 해도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자 벌써 어디로 갔는지 그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타파 카메라에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테니스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주말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스포츠센터. 서초구가 서울 스포츠 지도자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실내와 야외 테니스 코트, 헬스장,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1월 30일 오전,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는 공고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테니스 코트 입구엔 출장 뷔페를 차리는 등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어 실내 테니스 코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이 주최하는 명사 초청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뭘 대청소하는 거. 근데 뭐 테니스 대회 한다고 써 있네. 그 오후에 청소 다 끝나고. 뭐 명사 초청이면은 누구 누가 오는 거? 오후가 되자 참가자들이 입장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와 방송활동 중인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 연예인들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명사님께서는 이번 코트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개 코트에서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성이 코트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관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더니 곧 복식조를 이루어 테니스 경기를 즐깁니다. 센터 회원들에겐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고 공지해놓고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연예인들이 참석한 테니스 행사를 치른 겁니다. 외부에는 대청소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신 건지 그냥 원래 대청소 일정이었었고요. 그 대청소 일정 중에서 오후에 대청소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몇 시간을 짬을 내서 여기 좀 그거를 공간을 할애 드린 거예요. 회원들은 그 공지는 언제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건가요? 이전 2주 전이고 보통 한 달 전에 다 공지를 한 달 전에. 행사하면서 대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셨는지?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네, 이용 취한만큼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 로터리 클럽에서요? 예. 아, 예.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건 뭐 전혀 생각은 못했어요. 예. 왜 그렇게 됐는가. 예. 했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어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니까 있네. 예. 오랜만에 온 건데 다른 문제나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네요.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은 대여섯 명 정도.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그 예체능 그 저기 뭐지? 그 저 테니스탕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전국대 무슨 시합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날씨도 춥고 막 뭐 해서 뭐 테니스 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거기 뭐 이렇게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온 거죠. 그러나 한 참석자는 주최 측이 사전에 이 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여서 연예인들도 불렀으며 기자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뒤늦게 뉴스타파 취재진을 발견하고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찍은 영상을 보여줄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취재진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언론사에서는요,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근데 지금 취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보도할 수 여부는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비밀이라는 일반 개념이 국민 법에 개념이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예. 그냥 개념에 불과하고요. 예.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계세요.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경찰서에서 따르시죠 그러면. 20여 분 뒤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친절한 해설을 해준 뒤에야 취재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40경계 웬만큼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으세요. 아, 이분들 제가 뭐 직접 체포해서 갈 수 없고요.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려워진 취재진은 행사 뒤풀이 만찬이 예정된 세빛섬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최근 사자방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된 저녁 7시를 넘겨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왔었나요? 안 왔어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장관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테니스 행사를 주최한 스포츠센터의 대표도 바로 이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총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을 주도하는 검찰 조직의 윗선, 즉 법무부 장관이 깊이 관여된 단체의 행사에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빈격으로 참석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안의 무게와 시기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이나 황 장관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자방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테니스 행사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는 거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으셨을까요? 테니스는 매주 하시는 운동이고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일요일 날 테니스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테니스 모임은 운동도 못 합니까? 테니스도 못 쳐요? 지난달 21일부터 가동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통영함과 해군 특수고속단정 등 주로 MB 정부 시절 진행된 방산 관련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